네, 안녕하세요. 재개발 지원 중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박범근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 비과세 양도 시 세대원 판단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지원 중 양도세를 떠나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분들에게 가장 큰 세금 혜택은 누가 뭐래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은 일반 8년 작용이라든지 공익사업 수용처럼 1억 한도로 감면받는 게 아니라 9억 이하에 해당되는 양도가액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뭐 3억이 됐든 4억이 됐든 모두 다 세금을 감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세금 혜택이고 사실상 신고 의무 자체도 없을 정도로 납세자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세금 혜택, 절세 혜택을 볼수 있는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그릇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지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납세자분들과 상담할 때 깊숙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셔야지만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양도를 했다고 하면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양도 잔금을 치른 이 물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단계가 아니라 부동산에 해당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시점이 바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잔금일이 왔는지 혹은 후에 잔금일이 왔는지 딱그 차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이제 비과세 양도를 했다고 하면은 그 납세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세대 구성원을 갖고 그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라고 하면은 동일한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혹은 이제 경제적으로 같은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납세자분들이 경제적으로 누구누구와 공동체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국세청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세대원을 하나, 한명한 명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자료가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세대원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러한 1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세대 구성원이 밖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소명을 통해 가지고 납세자분들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그냥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예고 통지라든지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1세대를 판정하는 기준일은 계약일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소유권이 넘어간 시점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잔금일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잔금일보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빠를 경우에만 그때가 양도일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세대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 불필요한 구성 인원이 지금 주민등록 등본상에 들어와 있다면 잔금일 전에 세대 분리를 시켜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도 납세자에게 어떤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그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보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외부로 나가서 살게 되면은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분리되고 독립세대로 세법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안 해주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독립된 1세대로 보는 범위를 아래와 같이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 유지를 할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독립된 1세대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온 아들에게 이제 원룸,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하나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간 경우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겪은 그 사례인데 군대에 간 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상에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만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독립세대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부과를 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장교로 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30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였기 때문에 독립세대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과세가 다시 그 부인됐던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있었고, 만약 그 친구가 병사로 근무를 했다면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그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제 능력이 없다라고 봐가지고 실제 독립세대로 인정이 안될 수도 있는 이런 미세한 차이로 인해가지고 세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부 간의 그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이제 별거해서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 혹은 그뭐 어디 멀리 먼 지역에서 따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민등록 등본과 상관없이 무조건 단독 세대로 보지 않고 동일 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어떠한 거래를 했다든지 혹은 부부가 각각의 뭐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그 중에 하나 물건을 양도할 때 전체 그 부부에 해당되는 주택수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다음과 같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단독 세대로 분리해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해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한다고 돼 있고, 단 법률상 이혼만 별도 세대로 인정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실상 이혼은 동일 세대로 본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세대원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지구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박범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